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지금 이제 요셉 학생의 경우에 암기 숙제를 할때 받아쓰기를 안 하는 부분이 조금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했던 숙제 먼저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가 될수 있겠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최근에 했던 숙제 보면은 요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길 보시면은 받아쓰기를 안 해요.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곧. 잘안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보면 나오려나?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아이가 계속 그거를 Lunch with my 쉽다고 brother. 눌러버려서 쉬운 게 너는 아닌데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쭉 뒤로. 여깄다. didn't.이런 What 거 is it 있잖아요. now? How did they know? 이런 문제가 받아쓰기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네모난 칸이 있고 이걸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나는 내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다 하면은 I didn't bring my umbrella라고 이거를 타이핑으로 쳐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그 이유는 이거를 본인이 직접 타이핑으로 쳐낼 실력이 안 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학습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What time will you sleep tonight? 이거 아이 숙제인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탐색해서 받아쓰기 숙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서 보면 여기에 보면 아이한테 들어가 있는 받아쓰기 숙제가 여기 이만큼이거든요. 많진 않아요. 제가 많이 주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아이가 실력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카드들을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면서 볼게요. What time will you sleep tonight? I w are you I didn't bring sk what can you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키보드로 쳐야 돼요, 저거를. 저기에 대한 답을. 그래서 I do not meet him인데 미래 시제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럼 I will not meet him 이렇게 해서 말이 다 맞으면 이게 초록색으로 전부 다 떠요. 그러면 이게 안 맞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를 제가 볼게요. How fast I 나는 집에 왔다잖아요. 그러면은 I come home이라고 틀려볼게요, 일부러. 이거 답은 I came home이거든요. 그럼 틀렸다고 나올 거예요. 여기 뭐가 틀렸는지 나오잖아요.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럼 다시 버튼 눌러야 돼요. After 이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I 보시면은 want I can the care I I did 아이가 너무 그동안 맞다고만 해버려가지고 카드가 뒤로 쭉 밀려있는 거예요. How 쉬운 카드가 I play 아닌데도 burn.불구하고. I don't. Can you? Wait, I will. I had did. I 그래서 two. 다음 문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Further, I 걸리는 것 came.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를 데려가지 않았다. I did not brought him이 아니라 I did not bring him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I did not bring him 이렇게 해야 돼요. 타이핑으로 적어서 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